나름 한국에 좀 아름아름 유명해진 삼국지 시리즈인데 정식 명칭은 정문 삼국지 시리즈였죠. 이게 뭐냐면 정문이라는 사람이 대만 사람인데 만화가야 만화가. 일본 게임이 있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 얘가 캐릭터를 팔았어. 그래갖고 그 게임에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한 50몇 가지 나왔더라고 벌써. 지금 계속 나와. 하여튼 이거는 대만의 주류상이 만든 위스키 파인드라는 이제 자기네 자체 브랜드고요. 독병사고 생각보다 근데 평가가 되게 좋아. 대부분 80점 후반대에서 90점 초반대까지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은 그 인기를 얻었고요. 뭐 여기 보면은 뭐 여포, 손권 이런 애들 쭉 나와.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뭐란 얘기지. 근데 다 싱글 캐스크라서 병이 한 2, 300병에서 600병 이런 사이로 다 나오는 거라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일단 그렇고 얘네는 시리즈가 이거 말고 아 무슨 고양이 시리즈. 아가씨들 나오는 시리즈 있어. 그런 시리즈를 갖고 약간 좀 야리꾸리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에 뭐야 이거 했는데 맛이 좋아. 엄청나게 뭐 마스터피스 이런 건 없는데 딱 가서 먹었을 때 상당히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많고 얘네는 뭐 그레인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그러면 17년이지. 이게 지금 동탁 이제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낙양으로 출동을 하는 거지. 그 십상시와 하태우의 그 악행이 아주 극에 달할 때 원소가 수많은 그 군벌들을 다 모집을 해갖고 낙양성으로 찾아갑니다. 중간에 십상시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십상시들이 권력을 잡잖아. 그때 동탁이 그 얘기 듣고선 하루 만에 낙양성을 달려가지.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태자를 딱 잡고 인질로 잡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군대를 밤에 밖으로 내보내. 아침에 다시 들어오게 해. 네다섯 차례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 얘 군사들이 많네. 듣보잡 아니네. 뭐 이렇게 했고 이제 차고현은 자기가 차공직에 일단 자기를 스스로 임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진류왕을 딱 옹위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새끼가 이제 포악해지는 거야. 낙양성에 있는 모든 여자들도 겁탈하고 막 애들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래갖고 그때는 그 여포가 자기 부활했잖아. 뭐 그런 거고 이 병은 그래요. 이게 낙양성이 불타는 데서 동탁이 딱 이렇게 멋있게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요거는 포트샬롯이고요. 2004년 빈티지에 2021년 그 17년 숙성입니다. 쉐리 버시고 600병 나왔는데 포트샬롯은 1900년대 초반에 폐쇄된 증류소예요. 근데 이안 맥클라우드가 브록라디를 인수한 이후에 포트샬롯을 재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상이고 뭐 환경 규제나 이런 거 결국은 포트샬롯의 부활 프로젝트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브록라디는 계속 포트샬롯이란 이름을 쓰고 브록라디에서 증류한 원액을 포트샬롯이란 마을에다가 바로 옆이에요. 거기다 숙성을 시켜요. 그리고 항상 강피트를 쓰고. 불타는 낙양성과 약간 그런 피트 스모크를 지금 표현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하여튼 중국 애들이라고 너무 무시할 필요 없이 되게 평가가 좋은 밭을 들여서 삼국지 불타는 낙양성의 동탁 포트샬롯이고요. 2004 빈티지 17년 숙성입니다. 어우, 좋은 쉐리 향이 확 올라오네. 뭔 소리야? 피비린내와 함께 응? 낙양성에 불타는 재 냄새 뭐 이런 거 농담이고요. 얘는 좀 플로럴하다 생각보다 진하거나 이런 마른 뭐 건포도 물론 이건 포도 향도 좀 나는데 그 오래된 숙성된 쉐리에서 보기가 조금 드문 굉장히 플로럴한 향이 많이 나고요. 되게 드라이한 피트도 있고 그리고 향도 쉐리에 적당한 거에 되게 프레쉬한 향이 많이 나는 일단 먹어볼게요. 아, 약간 쌉싸름한, 아이, 제맛이네. 불타는 낙양성의 제맛이네. 느낌은 있죠. 근데 그 쉐리에 원래 있는 그런 약간 씁쓸하고 텁텁한 맛이 있는데 그게 안 좋게 오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상당히 영향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다. 쉐리인데 보통 쉐리에 아주 얇은 뭐 시트러스 노트, 뭐 예를 들어서 귤이라든가 천혜향 같은 노트가 조금씩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대놓고 플로럴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달아. 어느 정도 내놓으면 다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얘네들이 다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대만이 참 좋아. 대만도 이런 싱글몰트 위스키 쪽 규모가 굉장히 커. 그 유명한 가루이자와 마지막 캐스크 산에도 에릭 황이라고 걔도 대만 사람이잖아. 맛있네요. 굉장히 바디가 라이트 바디에 술술 먹겠는데 이거는. 자, 요 바틀은 이제 강유 아주 젊은 장수죠. 위에서 촉으로 귀순한 제갈공명이 싹 꼬셔가지고 가서 아주 엄청나게 전투도 되게 잘했고 지적도 좋고 나중엔 대장군이 되지 마지막에는 촉을 위해서 전 충성을 다했던 그런 분입니다. 뭐 아주 멋있게 빨간 옷을 딱 입고 그렇게 이제 스토리는 그렇고요. 얘는 98 빈티지 21년 숙성의 버번 숙성
자, 강요 바틀 보모. 향이 잘 모르겠네. 그레이시하고 라이트한 향이 좀 나고요. 피트는 막 그렇진 않아. 되게 그 얘가 젊은 장수기 때문에 약간 어린 그런 건가? 21년에 흡수해두면은, 근데 색깔은 생각보다 그래도 안 진해. 일단 향은 피트나 이런 건 많이 없고요. 그리고 되게 그레이시하고 플로럴해요. 가볍다는 거지. 그러니까 버번 캔데. 뭐 바닐라나 이런 꿀이나 이런 쪽은 아직은 없고 이제 마셔볼게. 마셔보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아메리칸의 버번 캐스크의 얇은 맛하고 바닐라 좀 있고 약간 꿀 있고. 아니 그러니까 버번에 아주 제대로 숙성돼갖고 나오는 바닐라 느낌이 지금 없을 뿐이야. 바닐라 느낌이 좀 없고요. 대신 약간 플로럴하고 몰티함이 좀 있고 되게 영한 보모라는 그 캐릭터는 잘 모르겠고, 약간 비누향 좀 나는 것 같고, 모리슨 시절의 보모어는 항상 꿀과, 아니, 블랙 보모어는 좀 다르지. 걔는 그냥 진짜 맛있는 피트, 셰리, 위스키일 뿐이지, 보모어라고는 할수 없잖아. 그 이전, 93년 이전에 나왔던 그런 빈티지에서 나오는 보모어의 꿀, 그리고 헤더 약간의 플로럴한 향기, 그리고 우유. 뭐 그게 지금 요새 보모어들은 다 사라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모어를 지금 안 쳐주는 분일 뿐이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먹겠다 그러면 보모어도 뭐 새로운 증류수로 재탄생된 거라고 보면 되겠지 뭐. 현대적인 보모의 연전선상에 있는 되게 라이트하고 가벼운데 먹으면은 팔레트에서 쫙 오는 꿀맛이나 단맛이 좀 있는데 근데 좀 맹맹하다. 도수가 몇 도야? 오, 49도구나. 일단 도수가 갑자기 낮아져서 이제 생기는 그런 타격감이 없는 그런 느낌도 뭐 감안을 하고, 피트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트가 좀 날아간 걸 거야. 21년 정도 숙성하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까 포트샬롯이 피트가 너무 세가지고, 제맛이 너무 세니까. 보모스러움은 조금은 남아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맛은 아닙니다. 요거는 혹시 보시면 피하시는 걸로. 아니, 궁금하면 먹어보고. 자, 마지막. 오나라라고 딱써 있습니다. 얘는 누구냐면, 얘는 주유예요, 주유. 적벽대전의 스타. 적벽대전은 뭐, 워낙 삼국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제 손권하고 이제 유비가 연합을 했고, 그리고 조조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 양쯔강, 양자강을 딱 놓고, 겨울에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조조는, 아니, 겨울은 북서풍의 계절 아니야. 유비하고 손권의 연합군은 남동 쪽에 있었고, 조조는 북서 쪽에 있었어요. 당연히 북서풍이 부니까 뭐 화살을 뭐 불공격 다안 되는 거야. 반대 바람이 항상 반대 부니까 조조는 확신했지. 겨울은 북서 쪽이니까 우리가 북서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서로의 대치를 이제 오랫동안 이어가는데 그 제갈공명인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남동 풍 불어주세요. 남동 풍 불어주세요. 왜 공격을 안 합니까? 자꾸 물어봐도 아니야 아니야 남동 풍 불어야 돼. 남동 풍 불어야 돼. 계속 공격을 안 하는 거야. 동남풍. 불어라 동남풍이지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다가.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야. 동남풍이 불어. 그래서 황계라는 이제 부하를 시켜가지고, 야, 배를 10척을 좀 보내봐. 동남풍이 부니까 그쪽으로 갈거 아니야. 조조 애들은, 저 새끼 항복하러 오나? 하는 순간 불을 붙이고, 동남풍을 받아 조조의 함선, 함대에 불이 다 옮겨 붙어가지고, 아주 아작이 났죠. 그걸 계기로 해서 조조가 패퇴를 했죠. 자. 이 병은 그때 가장 활약을 했던 장수 주유. 주유가 이제 불타고 막 퇴각하는 조조의 그 잔당들을 다 처리했던 거고 여기 뒤에 보면은 배들 있고 뭐 불타는 막 강이 있고 여기 절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재밌네. 그런 바틀입니다. 증류소는 킬브라이드라고 써 있어요. 킬브라이드는 뭐 다들 아시죠? 킬브라이드는 라프로이 근처에 있는 수원 이름이 킬브라이드입니다. 노네임이죠, 노네임. 그러니까 너 이름을 안 쓰는 걸로 계약을 해서 독병을 팔죠. 그런 게몇개 있죠. 예를 들자면 발베니가 번사이드를 쓰잖아. 티스푼. 걔네들은 이제 티스푼이라고 해갖고 발베니 99%도 아니야. 거의 대부분 100%에 글렌피디크 한 방울 두 방울 넣으면 발베니가 아니니까 블렌디드 몰트가 되지만 사실 발베니. 그건 번사이드라고 쓰고 반대로 또 글렌피디크에 발베니 몇 방울 넣으면은 뭐 워드 어쩌고 저는 그건 안 먹는데 여러분들 번사이드 위스키는 발베니.
킬브라이드라고 써 있는 거는 라프로이고, 오크니 써 있는 거는 대개는 하이랜드 파크. 뭐 이런 식이에요. 못 쓰니까 힌트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맥켈란도 걔네 못 쓰게 하는데 맥켈란이라고 어쨌든 간 표시하려고 막 하는 게 있어. 자, 그런 라프로이게 27년 숙성이고요. 93 빈티지에 2021년 나온 거고, 이거는 받을 수가 꽤 됩니다. 천 버틀이네. 뭐 뭔가 했겠지요. 어쨌든 싱글 캐스크는 맞고. 존나 큰 싱글 캐스크를 만들어. 저는 이거 마곡에서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습니다. 이 셋 중에 제일 맛있어요, 사실. 그리고 적벽대전에 벌써 주유가 딱 메시아처럼 내가 이긴다, 이씨. 바로 그런 제갈공명도 아마 어디 있겠지? 이 다른 시리즈에는? 재밌겠네. 최근에 나온 것 중 보니까는 장비, 관우 이런 건 초창기만 했고, 도원결이 레이블이 있어. 레이블이 있는데. 미소년처럼 유비 장비 관우가 존나 미소년처럼 서로 웃고 있어. 하여튼, 라프로이게 적벽대전. 얘도 뭐가 불타는 거니까 또 제맛이 나고, 그렇겠지? 사실 오늘 삼국지 3병 찍는 것 얘 때문에 찍는 거예요. 얘 먹으려고. 나머지는 구색 맞추려고.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색깔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검은 듯한 색깔이 있어야 진짜 숙성이 잘 된 쉐리지. 자, 이제까지 계속 두 번 찡그리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좋아졌네. 밝아지시네요. 굉장히 멋있는 라프로이게 특유의 다크하고 스모키하지 않은 되게 라이트한 병원향이 납니다. 얘는 고급스럽네. 얘네 둘은 이 어린 장수가 어린 맛이고 불탄 맛이고 굉장히 부드럽고 잘생긴 피트가 쫙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쉐리. 근데 이 쉐리는 그냥 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숙성이 잘 된 쉐리예요. 27년 숙성이지? 27년 정도에 굉장히 잘 된 향도 피트하고 정말 잘 어우러지는 피트 쉐리입니다. 아우, 진짜 맛있네. 뭐 플로럴하거나 가볍지 않고요. 그렇다고 또 무겁지도 않아. 이거 되게 쉐리가 적당하게 중간을 가네. 보통 쉐리들이 라이트한 거는 플로럴하고 막 그 스트러스 그런 게 있고, 무거우면은 되게 건과일, 그 대추야자 같은 향이 나는데 얘는 딱 그 중간에 어딘가 있어요. 그거를 피트가 싹 어우르고 있습니다. 피트도 생각보다 좀 짱짱한 편이고요. 질감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참 마음에 드는 게 단맛이 되게 절제가 돼 있어. 얘네 둘은 좀 달았잖아. 단맛이 없는데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팔레트를 주고 있어요. 와,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산시바 스프링뱅크 코이 뭐 이런 거 같이 먹었는데 얘가 하나도 안 밀렸어. 뭐 얘가 그날 제일 맛있었어. 오히려 산시바 코이도 되게 맛있잖아. 막 깊이가 있고 무거운 위스키는 아니고요. 적당한 그 미들바디에 딱 거기에서 쉐리도 전혀 튀지를 않고 오히려 쉐리보다는 쉐리가 받쳐주고 피트하고 쉐리하고 둘이서 딱 밸런스가 좋게 고급진. 아우, 야, 맛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먹는 이런 걸 먹어야 돼. 이거 아마 지금 해외 가격으로 200만원 좀 안 될 거야. 아마 200만원 어라운드. 근데 얘가 상당히 맛있다고 유명해져서 병이 많이 나왔잖아, 그래도.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한 500만원 정도 됐지. 나는 500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국 가격으로. 아니, 블랙 라프로이그를 먹어본 사람들의 기준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대중화된 블라는 아니지만. 아, 블랙 라프로이그 8081은 얘하고 차이가 얘는 피트와 쉐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블랙 라프로이 8081은 피트와 쉐리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느낌. 향은 그래. 네, 우리가 그래요. 블랙 라프로이 먹었을 때 향이 네. 나. 지금. 그러니까 블랙 라프로이는 1년에 한 번 정도 먹고 네. 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으면 돼. 네, 그러니까 얘는 피트의 100가지 맛이 있고 쉐리의 100가지 맛이 지금 진짜 밸런스 있게 보거든요. 블랙 라프로이는 피트 3만 가지, 쉐리 3만 가지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색깔 봐라. 좋네요, 굉장히. 너 블랙 라프로이 남아있는 거 있냐? 형 있죠? 만명 기념으로 블랙 라프로이 하나 깔라고 그랬는데 없네. 아, 조만간 10,000명이 될 건데 어제 내가 공약을 했거든. 저거 하나 깝니다. 아니 뭐 유튜브 때문에 까는 건 아니고 먹고 싶어서 까는 건데 하필이면 10,000명 근처가 돼가지고 10,000명 되면 까지. 삼국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야?
이거를 일부러 아껴놓고 있었을 거야. 이게 30번째나 한 40번째 나온 걸 텐데. 맛있어요, 그래도. 아우, 야, 좋다. 화끈하다, 진짜. 이렇게 먹어봤는데, 대만 그 독병이나 대만 그 위스키 씬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발달돼 있고, 일본만큼, 일본보다는 좀 작아도 싱가포르 사람들이나 홍콩 친구들하고 상당히 엮여 있어가지고 대만 한정판들도 굉장히 많고, 대만은 어쨌든 그런 위스키의 그 문화들이 훨씬 더 성숙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대만을 갈 이유들은 사실 위스키를 먹으러 가는 겁니다. 카발란도 있고, 대만의 수많은 그 싱글몰트 바를 가면은 대만 한정판들도 꽤 있고, 올드 바틀들도 일본만큼 굉장히 많아요.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우리가 대만을 갈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대만의 독병, 위스키 파인드의 훌륭한, 뭐 얘네 둘은 사실 좀 그런데 정말 좋은, 아주 먹을만한 훌륭한 위스키라 프로이그 먹었습니다. 저는 삼국지를 뭐 고우형 삼국지로만 봐가지고 이번에 삼국지로 보시지 않았어요? 아, 나는 그런 거 안 봤어. 난 고우형 삼국지 초선 나올 때만 거기만 이렇게 살짝 보고 그랬었어. 하여튼 저 이 세대에는 삼국지가 약간 바이블 같은 그런 거라서 그런 약간 생각도 나고, 확실히 야 존나 멋있어 이거.